번째 순서는요. 1시 30분을 향해 가고 있으니까 상황실로 넘어가 볼게요. 유창희 대표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 시장에서 장 초반에는 약간 다들 과열된 양상이 네. 좀 막 흥분하셨는데요. 지금 살짝 가라앉히고 하나씩 종목에 대해서 사실 여부를 판단해 볼게요. 첫 번째는 기아차입니다. 애플카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가운데 여기에 뭔가 더 애플카 협력 가능성을 실어 넣어주는 힘을 불어넣는 기사가 나왔어요. 네. 어떤 뉴스였죠? 뭐 근데 이게 확정된 게 아니라. 아 그렇죠. 네. 애플이 4조 원 기아차에 투자를 하겠다라는 네. 뉴스가 좀 돌았죠. 그런 부분들이 아침부터 기아차를 상당히 강하게 끌어올린 요소가 되었었고 또 그전에는 또 실적이 상당히 좋게 나왔습니다. 미국 시장에서 약간 뭐 소형차긴 하겠습니다만 중소형차하고 또 SUV 판매가 급증을 하면서 현대차 미국 판매 그 대수를 넘어섰다는 것이죠. 기아차 현대차를 넘어선 게 제가 알기로는 거의 없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코로나 이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미국 시장에 선방을 했다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좀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아침에 기아차가 상당히 좀 탄력도 있는 상승의 흐름을 보여줬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상세가 유지가 되고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한 언론사의 보도에 따르면요. 기아차와 애플이 이달 중에 애플카 생산을 위한 4조 원 규모의 정식 계약을 체결할 것이다. 지금 거의 다 진행이 됐고 이제 발표만 하면 된다. 뭐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네. 그런데 이후에 또 현대차 입장에서는 사실 무근이다 혹은 아직 결정된 바 없다라는 입장을 내놓았는데 네. 완전히 사실 무근이라고 하면은 투심이 확 사라질 수 있는데 결정된 바 없다라고 말하는 것도 있는 것 같고 뭐가 맞아요? 저도 모르죠. 제가 기아차에 있는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네. 일단은 처음에 움직였던 게 현대차였죠. 현대차가 애플카를 만든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급등세를 보여줬었고 그다음에 이제 포커스가 기아차로 옮겨졌죠. 미국에 있는 기아차 공장에서 애플카를 만들 것이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오히려 현대차는 주가가 좀 하락을 하고 기아차가 진정한 수혜주가 아닐까라는 기대감을 상승을 했었는데 이번에 이제 4조 원 투자. 저는 만약에 현대그룹이 애플카를 만든다라면 애플이 기아차가 됐든 현대차가 됐든 투자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애플의 기존의 그 행동을 본다라면 네. 공장을 거의 지어주다시피 해요. 그리고 자기들이 원하는 수준의 부품이든 제품을 공급받기 원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단순한 협력 관계가 아니라 애플 같은 경우 그런 부분들이 이어져 왔었기 때문에 투자를 할 것은 당연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는데 다만 이제 이것이 기아차에만 투자를 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전반적인 애플카를 생산하기 위해서 투자를 한다는 것인지가 아직 모르는 것이고 네. 또 아직 현대차도 아직은 뭐 확정된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본다면 가능성은 높은데 뭔가 조율이 마무리되지 않았지 않았나. 그러다 보니까 주가도 약간 상승폭이 줄어들긴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기대감의 상승세가 좀 더 유지되고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글로벌 다수의 그런 자동차 업체와 그리고 글로벌 기업들과 협력을 검토 중에 있다. 그러니까 사실 무근은 아닌 것 같아요. 네. 지금 계속 이야기들이 흘러나오는 걸 봤을 때 결정된 사항은 없는 상황. 그리고 아직 현대차 입장에서 공식적으로 발표는 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뉴스 예의주시하시면서 투자 전략 세워보시기 바라겠고요. 기아차에 대한 이야기 저희가 잠시 후에 김민수 대표님과 함께 긴급 진단 시간에 더 자세히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두 번째 상황실로 넘어가 볼게요. 이번에는요, 한울 바이오팜입니다. 저희 상황실에서 구조대가 좀 필요할 것 네. 같은데 임상이 중단됐어요. 갑작스럽게 또 임상 중단 소식이 나오면은 당연히 투자자분들의 경우에는 시초가에 던질 수밖에 없고 네. 그래서 오늘 개파락으로 시작이 됐거든요. 정말 안타까운 소식인데 왜 임상이 갑자기 중단된 것인지 어떤 이유인지 한번 그 뉴스부터 짚어볼게요. 네, 뭐 제가 봤을 때는 아주 큰 뉴스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요? 근데 임상 중단, 제목만 이렇게 본다면 뭐 임상이 실패한 것 같다라는 느낌이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갑상선 암병증 투여 환자 관련해서 좀 이상 현상이 좀 발견됐다고 합니다. 콜레스테롤 수치라든지 다른 뭐 이런 수치가 좀 안 좋게 좀 나오다 보니까 투여를 조금은 중지를 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러한 이상 현상이 발생을 했을 때 신약이 됐든 뭐가 됐든 어떤 걸 개발을 하려고 했을 때
이상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된다라면 네. 그게 이 약에서 문제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환자의 체질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여러 가지를 좀 복합적으로 좀 검토를 해야 될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임상을 임시적으로 중지를 한 것이고 이것이 이제 좀 빨리 해결책이 나온다라면 다시 임상을 재개가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임상 실패가 아니라 네. 일시적인 중단이라고 일단은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투자자분들도 너무 뭐 우려감만 가지실 필요는 없지 않을까. 조금 더 뉴스를 좀 더 체크를 하시면서 접근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정리를 해드리면 미국 파트너사인 이뮤노반트가 갑상선 암병증 임상 이 비상 시험 중 이제 무언가 문제가 있어서 네. 임상을 중단한 것입니다. 실패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재개될 수 있다는 그 가능성을 또 투자자분들은 기대하실 것 같은데 이 외에 한올 바이오파마라는 회사를 떼어놓고 봤을 때 네. 이런 분위기를 반전시킬 만한 그런 모멘텀 기대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네. 무슨 얘기냐면 그동안 이제 어떤 신약 개발에 대한 기대감들이 여러 시도를 좀 하고 있는데 이게 명확하게 특출나게 좋다라고 평가될 수 있는 부분들이 지금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것이죠. 최근에 좀 주력으로 좀 삼았던 안구건조증 관련된 치료제도 그렇게 시장에서는 좋게 평가를 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주가가 이번 그렇게 좀 지지부진한 모습들 한 3-4만 원대를 계속 좀 박스권 흐름을 좀 보여주다가 이번에 이제 임상 중단 약간 실망감으로 주가가 좀 급락세가 나왔기 때문에 일단은 제일 큰 거는 이번에 이제 이뮤노반트 관련해서하고 지금 공동 그 약을 개발하고 있는 거에 대한 임상이 다시 재개가 되는 게 가장 큰 호재가 되겠죠. 네. 이게 별일 아니었다. 이래서 정말 한 달 이내에 다시 재개가 된다라면 주가는 다시 뭐 3만 원대로 회복을 하겠지만 그게 아니라 그러면 어쨌든 주가 한번 스크래치가 난 것이기 때문에 조금은 시간이 필요한 구간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보유자분들에게는 어떤 전략을 세워드려야 될까요? 오늘 시가가 하한가로 문을 열었어요. 네. 그리고 지금 21%의 급락인데 완전히 이 분위기를 반전시키기 위해서는 시간이 좀 소요될 것 같습니다. 네. 개인 투자자들 어떻게 다뤄볼까요? 뭐 저는 이미 이제 하한가를 갔다가 지금 올라오는 것이라서 네. 뭐 물론 이제 제가 이게 말은 쉽게 한다라고 하실 수 있겠습니다만은 결국에는 오늘 하한가가 뭐 지켜진다라면 뭐 조금 보수로 조금 뭐 높게 본다고 해도 24,000원이 지켜진다라면 시간과의 싸움을 하실 필요는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오늘 하한가가 깨지지 않는다라면 결국에는 조금 더 지켜보겠다라는 투자 심리가 좀 강하기 때문에 좀 시간과의 싸움을 좀 가져가실 필요가 있고 대신에 만약에 24,000원이라든지 오늘 하한가가 이탈하는 모습이 내일이나 내일 뭐 이렇게 주중에 나온다라면 조금은 뭔가 다른 결국엔 이 이슈 관련해서 안 좋게 흐름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는 당연히 비중을 줄일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이 종목에 대해서 목표 주가는 제시해드리지 않겠습니다. 반등 시 비중을 축소하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한올 바이오파마의 임상 중단 소식 전해드렸어요. 이어서 다음 상황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엔 CJ대한통인데요. 외국인 투자자들의 러브콜이 꾸준히 이어지면서 어제 기준으로는 이제 9거래 연속 외국인이 순매수를 네. 했어요. 무엇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CJ대한통운을 사는 걸지 주가 상승에 대한 요인 무엇이라고 보시는지요? 뭐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겠죠. 뭐 최근에 택배 관련해가지고 다시 한번 또 이제 파업 뭐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그 얘기는 결국엔 그만큼 일이 많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노동자, 택배 관련 종사자분들께서 너무 일이 많다, 뭐 임금을 올려달라, 뭐 이런 것 때문에 파업을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얘기는 한마디로 온라인 수요가 매출이 계속 발생하다 보니 시장이 증가하다 보니까 택배의 수요는 계속 늘어나고 있고 뭐 코로나가 끝난다라면 택배 수요가 줄어들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러한 성장세는 저는 더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파업이라든지 이런 외부적인 악재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상승하거나 외국인들이 매수하는 요소가 되고 있다 생각하고 있고 또 하나는 CJ대한통운 같은 경우는 택배 가격 인상을 중간중간 계속 좀 시도를 했었고 네. 한번
노력을 했었던 기업인데 택배 가격 인상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또 다시 나온다는 것이죠. 어쨌든 택배 종사자, 노동자들의 어떤 아쉬움을 성난 마음을 돌릴 수 있는 건 결국엔 급여의 증가 아니겠습니까? 복지 증가. 이런 거기 때문에 그것이 다시 이제 택배 가격 상승으로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또 실적 증가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면서 주가가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파워 문제가 계속 연결되는 이유가 택배 수요가 늘어나면서 네. 이제 노동자의 처우를 개선시켜 달라라는 파업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 배경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택배 수요가 크게 늘어났다라는 게 있는데 또 여기 설 연휴면 네. 이것저것 선물도 보내고 네. 또 상자도 택배로 포장해서 보내야 되고 이렇게 되면은 뭔가 연휴 특수도 늘릴 수 있지 않을까요? 아니면 좀 단기적인 걸까요? 뭐 연휴 특수는 단기적이겠죠. 왜 그러냐면 네. 그 단기적인 이슈가 이미 다 시장에서는 이미 12월이나 뭐 이렇게 반영이 되고 있기 때문이죠. 왜냐면 네. 연휴가 뭐 한 달 내내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3일 연휴고 또 엄밀히 따지면 연휴 때문에 택배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겠지만 또 연휴 때문에 그 기간 택배가 아예 없어요. 엄밀히 따지면. 그렇기 때문에 전체의 택배 물량은 늘어나긴 하지만 뭐 어떤 택배사의 1년치 영업이익을 폭발적으로 늘릴 수 있는 하나의 시즌은 아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뭐 크게 영향을 두실 필요는 없고요. 어쨌든 이제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들 그리고 외국인들이 뭐 많진 않지만 어쨌든 8-9거래일 계속해서 한 2만 주 내외로 계속 매세가 집중되고 있다는 걸 본다면 네. 투자자의 심리는 좀 더 개선될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 저는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기대해 볼 수 있는 자리가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달 내내 연휴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요. 그러면 안 돼요. 또 한 달 내내 저희가 거래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연휴는 짧아야 됩니다. 그럼 이 CJ 대한통운에 대한 가격 전략을 세워보도록 하죠. 지난해 10월에도 19만 원선까지 올라갔다가 네. 거기서 고점을 확 뚫어내지 못하고 다시 조정을 받았거든요. 이번에 재도전하고 있습니다. 목표가 어디까지 볼 수 있을까요? 지난해 10월 이제 그때는 아시다시피 좀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사망하시는 분들 자살하신 네. 뭐 그런 이슈가 좀 있었다 보니까 조금 이제 대한통운이 좀 주가가 좀 조정을 받았다라면 지금은 그런 이슈가 좀 아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격 운임 가격 증가 또 실적에 대해서 좀 증가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된다라면 저는 고점 돌파 다시 한번 시도할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 한 22만 원 정도까지는 목표가 지금 가격 대비해서 한 20% 내외의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남아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목표 주가 22만 원 제시해드렸고요. CJ 대한통운 알아봤습니다. 마지막 한번 상황실로 넘어가 볼게요. 이번 주에 건설주 담으신 분들 많으실 것 네. 같아요. 또 정부 정책이 나온다라고 아예 예고를 해버렸으니까 그에 맞는 수혜주를 찾으실 텐데 대표적으로 HDC 현대산업개발에 대해서 보도록 하죠. 실적이 나왔는데 매출액은 감소했지만 영업이익이 오르면서 네. 예상치보다 더 상회했어요. 그 배경이 무엇이었을까요? 일단은 그 건설사들은 도급을 주는 사업도 있고 네.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하는데 자체 그리고 도급 사업에 대해서 원가율이 상당히 개선된 영향을 좀 받았었고 제가 원가율이 개선됐다는 것은 아무래도 좀 광고 비용 이런 거에 감소 영향이 크지 않았을까. 건설사들이 은근히 여러분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마케팅 비용, 광고 비용을 엄청나게 쏟아붓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코로나 이슈가 발생을 하면서 축소되었다. 그러다 보니까 수익성이 상당히 늘어난 것이 아닌가. 전 개인적으로 이렇게 좀 평가를 좀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그 매출은 거의 변함이 없거나 좀 감소를 했음에도 영업이익 증가로 투자 심리가 다시 한번 개선되는 영향을 좀 보여주고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3거래 연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역세권 과밀화 지역 용적률 완화 대책 때문에 HDC 현대산업개발이 직접적인 수혜를 볼 것이다. 그러니까 그 안에서는 가장 탑픽으로도 꼽히기도 하던데요. 네. HDC 산업개발이 다른 건설사하고 비교해 봤을 때 좀 나은 점? 매력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글쎄요. 저는 솔직히 얼마나 매력이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다 비슷할까요? 다 비슷비슷해요. 우리나라 건설사들이 뭐 하는 게 다 똑같지 않습니까? 아파트 네. 짓고 뭐 건물 짓고 하는 게. 수주 따오고요. 네, 수주 네. 따오고. 그래서 얼마나 수익을 입을지는 모르겠는데 다만 이제 HDC 산업개발은
거의 전체 매출의 한 80, 90%가 주택 관련된, 아파트 관련된 매출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다른 경쟁 업체들은 뭐 해외 프랜트 수주라든지 해외 수주 모멘텀도 있지만 HDC 산업개발은 국내 건설 경기에 가장 큰 매출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보니까 용적률이 증가한다는 얘기는 주택 관련된 매출이 늘어날 수 있고, 그러면 HDC 산업, 현대산업개발은 당연 또 매출 증가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영향이 더 크게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투자자들의 좀 관심을 일으키고 있다. 예전에도 보시면 막 해외 저가 수주 막 이런 이슈가 있어서 건설주들이 막 하락했을 때 HD 산업개발, 현대산업개발은 안 빠졌어요. 네. 왜? 해외 수주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국내 건설 경기 회복이 주가에 좀 더 영향이 큰 기업이다 보니까 관심도가 좀 높게 나오고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건설주 대표적으로도 현대산업개발에 대해서 짚어봤고요. 가격 전략 세워볼게요. 이번 주에 이슈가 나오면은 그 뉴스에 팔아야 되는 건지 아니면 올 한 해의 정책 수혜를 보고 길게 가져가 볼지 대표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는 좀 길게 가져가 볼만하다. 왜 그러냐면 건설 특히 주택 그 정책이라는 게 하루의 짜리가 아니거든요. 짧으면 2, 3년, 길면 5년, 10년을 바라보고 진행되는 것이고 최근에 2, 3년 동안 상당히 신규 주택 착공 건수가 줄어들었는데 이것이 앞으로 늘어날 수 있다는 기대감들이 나온다라면 건설주들은 중장기적인 호재다. 그리고 코로나 이슈가 때문에 경기 회복을 위해서 SOC 투자가 늘어날 수 있다는 것들도 수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현대산업개발 고점 돌파 좀 기대감 열어놓고 네. 다만 이제 완벽히 고점 돌파가 이루어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최근에도 다른 건설주 대비해서 먼저 움직인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단기 3만 3천 원 돌파를 어떻게 키는지 여부를 좀 체크를 하시면 대응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목표 주가 단기적으로는 3만 3천 원이지만 그냥 유창희 대표님이라면 쭉 들고 가겠다. 네. 올 한 해 정책 수혜를 톡톡히 한번 주가를 누려보겠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어요. 참고해 보시고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